저 십자 완장을 채우고 나서 이 여성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제16사령부 내 제16군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곳에 갔더니 간호훈련을 시켜서 일본 군인들을 간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검사를 하죠. 혈액형 검사를 한 거죠.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고 오는 일본 군인에게 헌혈을 시킵니다.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위안부로, 간호부로, 그 다음에 그 적십자 비닐봉지에 분간하는 도구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국의 책임을 하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 왜 구조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들을 하죠. 그죠? 그런데 240명 피해자 중에 여러분 누가 한 명이라도 구조되어서 왔을까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당시를 떠올려서 제가 살았을 제가 어릴 시절만은 여자 무슨 공부를 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저희 시골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저희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무슨 딸내미 공부시킨다고 무슨 농토를 버리고 어디로 가? 저희 아버지가 막내여서 그렇게 혼을 냈었는데 상상해보세요. 1945년 전쟁이 끝났어요. 그 딸내미를 어디로 갔는지 누가 혹시 부모가 구조하러 가거나 정부가 누구를 보냈을까요? 없었을 것 같죠? 없었을 것 같죠? 자신이 없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멋진 김옥동 한입니다. 14살 공장에 간다고 갔는데 전쟁이 끝나도 집을 안 와. 그러니까 엄마가 사촌 이종 사촌 형부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종 사촌 형부가 일본에 있었어. 그래서 그 공장에 가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장에 갔더니 그런 여자들이 안 왔대 아예. 그러니까 그 사촌 형부가 그럼 어디를 갔을까요? 그 남양군도 쪽으로 가봐라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쭉 하고 갔더니 어디까지 갔느냐? 제 16군 병원에 그런 여자들이 있다더라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이곳에 가서 김복동을 만나요. 야, 복동아, 누가 너 만나러 왔어? 라고 갔더니 얼굴도 모르고 사진을 하나 갖고 왔더래요. 어릴 때 찍었던 그 사진을 갖고 와서 여기 복동이 딱 봤더니 아, 세상에 거기서 이종 사촌을 만나서 사촌 형부를 만나서 이 복동이라 여기 우리 복동 할머니예요. 제 16군 군병원에 있다. 이 복동 할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오느냐? 저기가 마지막 귀국선이 지금 고향으로 간다. 그래서 그걸 타고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당시 이 제16군 병원에 있었던 여자들의 명단을 기록해요. 그 여자들 명단이 299명입니다. 299명의 그 명단이 쭉 있는데요. 김복동. 복받을 복자의 아이도 이름이 있어요. 298명은 어디 갔을까요? 물음표. 아직도 미 연합군의 마지막에 남아있던 이 여성들은 제16군 병원에 있었던 이 여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마지막 기국선도 타지 못했던 이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간호부로 위장되어 있었던 이 여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살았을까? 돌아가셨을까? 실조 그 사건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나마 김복동 할머니처럼 돌아온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몸에 외상이 있었어요. 외상이 없어서도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 여성들은 환양년이라는 주운 곳이었습니다. 꼬리표였어요. 그리고 사회도 차단됐어요. 부산 출신 윤두리 할머니라고 있습니다. 부산 연도에 제일 위안소가 있었어요.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하필입니다. 이 할머니에게 그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차라리 내가 모르는 곳이었으면 나았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문 이 너머로 도망가면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자기가 모르는 곳에 있으면 도망가는 마음대로 포기를 할 텐데 그곳에서 윤두리 할머니가 위안소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해방되고 부산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산으로 이사를 가서 울산에서 삽니다. 왜? 부산에서는 내가 위안부였다는 걸 다 알 테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울산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교회를 꽉 끊으셨어요. 무슨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 새벽 기도를 끝내고 딱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두 권사가 자기를 향해서 수근덕수근덕 저 할매가 정신자 같은 그 할매라고 하는 수근덕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발길을 탁 끊어요. 제가 할머니가 처음에 신고하고 나서 92년도에 할머니 집을 방문하면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때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담배를 미안할 때부터 대부분 할머니 피셨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기억해요. 제 딸아이를 이제 막 낳고 막 딸아이가 이제 인형하고 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남편은 감방 속에 있느라고 아빠 노릇을 못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친정에 제가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뿅뿅하고 칼칼칼 웃는 그 인형이 있었어요. 플라스틱 때문에. 그 인형을 사서 저에게 일부러 내려오라 그래서 왜 할머니가 오라 그러나 그래서 갔더니 그 인형을 준비해 놓고는 손녀 당신에게는 손녀니까 손녀 주라고 그걸 주셨어요. 근데 그날 밤 제가 할머니랑 하룻밤을 자는데 저는 새벽기도 피곤하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까지 못 가야 되나 싶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새벽기도를 혼자 살 다녀오셨어. 그리고 이제 속이 타니까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담배를 한 대 푹 뿌고는 깜깜하니까 담배불을 잘못 끄셨던 것 같아요. 약간 카페도 타는 냄새가 탁탁탁 드시더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술담배를 드시면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새벽기도는 빠지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할머니에게 종교를 뺏었던 건 누구냐? 한국 사회가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서 여전히 수군도 뿌렸던 위안부 피해를 갖다고 나서 머리에 칼집으로 내리쳐서 맞은 흉터 거부하다가 어깨가 탈골되어서 탈골된 상태로 평생을 살아셨던 분, 아예 팔에 일본 군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서 목욕탕도 못 갔던 분, 북한에 계셨던 할머니 온 배에 아름다운 문신 말고 흉악한 문신 칼자국 담배불 지닌 자국을 보셔요. 담배불 지닌 자국 사이에 칼길이 있을까지 있어요. 온 몸에 점으로 문신을, 이건 고문이죠. 이건 문신이 아니죠. 문신을 이 정도로 이렇게 점점이 새긴다는 것은 이건 고문인 거죠. 이걸 그대로 평생 사셨던 분. 우리 무필기 할머니는 전쟁이 끝나고 반세기가 지나서 만났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일본 군인들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도망을 칩니다. 목욕병 환자. 혹은 검찰을 이를 봤으면 침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머니를 정대리 꼬셔서 윤미향이 꼬셔서 집어넣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기로독 할머니 머리입니다. 13살에 끌고 가서 술 취한 자녀가 첫날 밤 들어왔어요. 옷을 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더니 칼집에 내리쳐서 8cm, 10cm 된 흉터가 있습니다. 머리 피가 철저히 흐르고 그 상태에서 여성은 간간했어요. 이 여성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었어요. 반세기 동안 마약 중독자로 사십니다. 이게 해방 이후에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상적 책임으로 국가도 어느 누구도 가해자도 미군도 한국 정부도 돌봐주지 않은 상태 피해자들이 할 수밖에 없던 세상입니다. 다른 한편 어떤 세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과거가 답습이 됩니다. 반복이 되죠. 역사는 이제 민족이 미를 얻다. 일본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예요. 그거는. 그게 바로 오늘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미국 기지촌 여러분 우리 저도 그랬어요. 미국 기지촌에 성매매 피해자라는 여성들 손가락 들였습니다. 그죠? 양각시, 양색시, 양공주 등등 더러운 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렇게 이 여성들 손가락 들였어요. 근데 누가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까? 이런 제도를 운영한 건 한국 정부였어요.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죄해야 하고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진실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정부는 배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문제. 양보 다시. 네. 기사 제목 보이시죠? 우리나라 기사입니다. 여러분 기생 파티를 기생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로이터 통신의 기사입니다. 한국 관광 안내양이 1,500명인데 일본인 접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8,000명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한국에 가면 가장 최저의 돈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일본의 언론 보도예요. 그리고 일본 관광회사들의 광고 문구를 보세요. 73년 7월 10일 기사를 한번 보세요. 일본 관광객들은 마치 전시에 일본군 결사대와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한 손에 호텔방 열쇠를 들고 한 손으로 기세를 붙잡고 마치 경기대 선수처럼 호텔방으로 들어가 보입니다. 73년 7월 10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런 게 해방 이후의 한국의 역사였어요. 부정당하는 역사는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네? 부정당하는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톱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기생강건반대운동을 1963년부터 시작했고요. 이 기생강건반대운동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을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에 엄한 압박이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양심수석화운동이란가 등등 굉장히 긴급조치 위반 그 피해를 돕기 위한 운동이라든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78년도에 드디어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우정 대표가 구속까지 돼요. 체포돼서. 즉 기생강건 반대운동이 쫙 물밑으로 들어갑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압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80년도 넘어서서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되죠. 이게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일본군 이하노 문제해결운동이요.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어요. 아시죠? 그렇죠. 역사에서 배워서 운동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또 한국의 오늘의 현실에서 역사가 부정당하고 계속 과거 역사가 반복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과거를 본 겁니다. 그게 일본군 이하노 문제해결운동이에요. 제주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과 관광문화라는 굿즈 세미나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한 연구자가 자기가 답사하면서 배웠던 일본군 이하노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해요. 그곳에 참석해. 일본 사람들도 깜짝 놀래고 한국 사람들도 깜짝 놀래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라고 예수들이 그 당시를 회상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역사를 만드느냐. 그 운동이 노태우가 한 포인트를 찍습니다. 한 점을. 1990년 5월에 노태우가 방위를 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하느냐. 일국왕에게 강제징용 유해 기환 명단 등을 얘기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단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보도가 돼요. 보도가. 일본 보도. 그 보도에 따라서 일본 모토오카 슌지라는 사회당 의원이 1990년 6월 6일에 일본 국회에서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때 그 명단에 여자들 명단도 있었느냐. 위안부 명단도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일본 정부가 그건 국가가 상관없는 일이야. 민간업자가 한 일이야. 라는 발뺌을 하죠. 그게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정대업의 발족을 만들어냅니다. 야, 진실을 부정해? 역사의 사건을 부정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정대업이 딱 그렇게 만들어져서 운동을 시작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해자가 내가 살아있는데 기마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과정이에요? 그냥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죠. 그죠? 우연히 어느 날 작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았던 역사가 이런 김학순 할머니가 신고를 하게 이르렀고, 김학순 할머니 신고는 어떤 역할을 만들었냐면은 240명의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죠. 그건 북으로 넘어갑니다. 북에 217명의 피해자에게 용기를 줘요. 뭐를 타고요? 바람을 타고요? 바람을 타고 북으로 넘어갔을까요? 아니죠.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연대가 희망이다. 연대가 희망을 만든다. 남북이 지속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연대해왔던 그 운동 속에 위안부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싸움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북의 피해자들이 나도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 박영심 할머니도 나도 피해를 입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측에 240명, 북에 219명 피해자가 공개되고 아시아들까지도 연계돼서 이런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념일이에요. 8월 15일 전날이어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념일이 아니고요.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 있게 신고했던 기자회견을 했던 8월 14일 이날은 우리 세계를 변화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념일로 8월 14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계기가 어떻게 왔어요? 그냥 우연히 왔나요? 그냥 우연히 왔어요? 아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희망은 우연히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더라. 네. 희망은 우연히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더라.